서울 순북구에 있는 어령입니다. 이곳은 장희빈의 아들인 조선 제20대 왕 경종과 선의 왕후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능의 행태가 다른 왕릉과는 다르죠. 보통 왕과 왕비능이 좌우로 나란히 있는데 여기엔 위아래로 놓여 있습니다. 뒤에 있는 능이 왕릉이고 앞이 왕비능입니다. 이처럼 왕과 왕비를 상으로 배치한 것은 풍수지리에 따른 것입니다. 지행상 혈이 흐르는 공간이 좁아 왕과 왕비능 모두의 정혈이 흐르도록 이처럼 상하로 배치했습니다. 경종은 장희빈의 아들로 장희빈 관련 영화 드라마에서 함께 등장했기에 널리 알려져 있지만 선의 왕후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여인입니다. 선의 왕후는 영조 6년인 1730년에 26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2개월에 걸친 단식 즉 식사 거부가 사망 원인으로 꼽힙니다. 굶어 적은 것이지요. 단식은 곧 투쟁을 뜻하죠. 어떤 한맥힌 사인이 있기에 26세의 젊은 왕비를 아사로 내몰았을까요? 선의 왕후는 경종이 세자일 때 세자빈 단위 왕후가 사망하자 숙종 44년인 1718년에 14세의 나이로 세자빈에 册封됐습니다. 2년 후 경종이 제20대 왕후로 등극하면서 왕비가 됐죠. 경종은 모친인 장희빈이 이른 왕후를 저주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죄로 죽게 됐고 이로 인해 정치적 입지가 약했습니다. 더구나 숙종이 말년에 경종에 대해 다소 못마땅하게 여기는 등 애매한 포지션을 취해 더욱 그랬죠. 특히 숙종은 숨지기 4년 전인 1717년에 경종의 왕위 승계를 반대한 노론거두 자의정 이희맹과 독대를 하며 밀담을 나눠 숙종이 왕위 승계에 대해 노론과 모종의 밀약을 맺었다는 의구심도 샀습니다. 노론 측은 이 밀담을 빌미로 경종이 왕이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숙종이 별다른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함에 따라 경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근력 핵심부에 포진한 노론 측은 경종이 왕이 된 지 1년 만에 연인군 즉 영조를 왕세자에 책봉하라고 경종을 압박합니다. 경종에게 후사가 없고 빈약하다는 게 그 이유였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선의 왕후는 시동생인 연인군의 난감을 겪게 됩니다. 노론 측의 연인군 왕세자의 주장에 맞서 선의 왕후는 인조의 장남인 소윤 세자의 후손을 양자 입적해 세자로 삼으려 노력하며 시동생과 대립각을 세웁니다. 그렇지만 노론 측은 숙종의 계비인 왕대비 인원 왕후를 설득해 경종과 함께 숙종의 유일한 혈육인 연인군으로의 승계가 순리라는 주장을 받아내 경종을 압박 했고 결국 연인군을 왕세자로 책봉하게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선의 왕후는 시동생의 연인군에 대한 반감이 더해졌고 연인군 또한 이 같은 어린 행수의 행동에 반감을 갖습니다. 연인군이 왕세자가 됐지만 마냥 승승장구한 것은 아니었죠. 왕세자의 책봉에 성공한 노론 측이 이번에는 경종의 빈약함을 이유로 왕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시키라고 건의합니다. 너무 나간 거죠? 이에 경종의 선언 측이 극렬하게 반대했고 경종은 대리청정을 받아들이고 다시 취소하는 등 번복을 반복하다 결국 대리청정을 접고 다시 진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선언은 대리청정을 건의한 노론 주축 세력인 4명의 대신을 불경제로 탄핵해 입에 보냅니다. 이후 이에 이 불만을 품은 일부 노론 세력이 경종을 폐위시키려는 무리수를 두었고 이것이 선언 측에 의해 밝혀지면서 선언은 노론에 대한 가혹한 탄압에 나섭니다. 귀한간 노론 사대신이 사자되는 것을 시작으로 노론 세력이 주한 권력에서 퇴출되고 소론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소론 정권이 들어섰으니 경종은 마음만 먹으면 왕세제 즉 연인군도 제거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 숙종과 달리 심재가 강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왕실 최고 어른인 왕대비 인원 왕후가 연인군을 감싼 것도 한몫을 했죠. 소론 접근 하에서 연인군이 불안한 왕세제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경종이 즉위 4년째 되던 해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 37세의 나이로 급사했고 왕세제 연인군이 왕위에 올라 제21대 왕 영조가 됩니다. 그런데 경종의 사망 과정에서 독살설이 제기됐죠. 경종이 전날 게장과 감을 먹은 후 심한 복통과 설사에 시달려 의관들이 임산체를 활용해 치료에 나서는데 제야 의료인 즉 외의로서 처방에 참여한 이공륜이 다른 처방을 제시해 이를 시행합니다. 외의는
의과에 합격하지 않았지만 실력을 인정받은 경우로 필요시 내의원 내의와 함께 왕실의 처방 논의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공윤의 처방에도 불구하고 경종의 정세는 더 심해졌습니다. 이에 왕세자의 영조가 임산과 부자를 대령하라고 명했고 의관들은 우선 미리 준비했던 인삼차를 먼저 보용케 합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이공윤이 자신이 먼저 한 처방과 인삼차가 맞지 않다고 말했고 이에 영조는 효과도 없는 처방을 해놓고 자기 주장만 펼친다고 버럭화를 냅니다. 아무튼 영조와 내의들의 의견대로 인삼차를 복용한 경종은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다음날 새벽 숨을 거둡니다. 이로 인해 경종이 마지막에 복용한 인삼차가 의심을 사게 돼 독사설이 퍼졌고 당시 경종의 곁을 지키며 지방을 총지휘한 영조가 묘인물로 지목됐죠. 이에 선의왕후는 경종 승하 후 애통함에 며칠간 곡기를 끊은 뒤 이후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단식에 돌입합니다. 남편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영조에 대한 분노가 뒤섞인 결과겠지요. 선의왕후의 부분단식은 무려 4개월여에 걸쳐 지속됐습니다. 대비를 진찰한 내의원들이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속히 식사를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며 50여 차례에 걸쳐 간곡히 요청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조가 나서 이를 말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무튼 행소와 시동생 사이인 선의왕후와 영조의 불안은 경종 사후에 더욱 심화됐습니다. 선의왕후는 영조의 즉위식 등 예식과 절차에 참여를 거부합니다. 이에 영조는 왕대비가 된 선의왕후에 올리는 무품을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삭감시킵니다. 이후 영조와 관련된 여러 불상사들이 발생하는데 이때마다 선의왕후가 연관이 있다는 의심을 사면서 두 사람 간 관계는 악화 일로에 들었습니다. 영조 즉위 후 이에 반감을 품은 소론척의 반발 움직임이 있었는데 특히 영조 4년인 1728년 3월 발생한 이인좌의 반란에 선의왕후가 배후로 의심을 받습니다. 이어 그해 11월에는 10살인 효장세자가 병사하는데 2년 후 독살로 밝혀지면서 선의왕후가 공경에 처합니다. 세자를 모시던 궁녀가 친척을 통해 독약을 들여와 세자의 음식에 넣었으며 신문 과정에서 이를 사주한 사람이 선의왕후를 모시던 상궁이라고 실토해 선의왕후가 배후로 의심을 받습니다. 이어 영조 암살 미수사건이 발생하는데 영조가 직접 죄인들을 신문한 뒤 선의왕후의 거처를 경희군 의조당으로 옮깁니다. 선의왕후를 암살사건의 주모자로 지목하고 유폐시킨 셈이죠. 물론 선의왕후는 이 모두가 죄인들이 거짓말을 만들고 꾸며내어 모함하는 것이라며 통탄해합니다.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없었던 선의왕후는 의조당에 유폐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정식 기록에는 그 원인에 대해 언급이 없으나 그녀가 다시 단식투쟁을 시작한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현대의학계에서는 선의왕후를 진료한 내의원 기록 등을 감안할 때 단식이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녀가 경종 사후에도 4개월여간 단식투쟁을 한 경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의왕후를 진료한 내의원에서는 호흡곤란과 오한 등의 증상에 대한 처방을 하지만 효험을 보지 못합니다. 한 달쯤 후 영조가 대비에 대한 당제 처방이 별 효험이 없고 날로 열이 나며 식사를 하기 싫어하니 처방을 그만두라고 명합니다. 이후 한 달 뒤인 6월 29일 새벽 선의왕후는 몸을 부들부들 떨고 통곡하다 2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성종의 일기에서 선의왕후가 어조동에 유폐된 약 2개월간 선의왕후에 관련한 영조의 은행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의왕후가 죽기 이틀 전부터 느닷없이 기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선의왕후의 병환이 유중에 신하들이 친정아버지를 데려올 것을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어 사망 하루 전에는 선의왕후가 헛소리를 하시는 듯 합니다. 라고 의관이 전하자 영조가 정우가 별로 아픈 곳은 없는 듯 한데 헛소리를 하며 손으로 물건을 치는 듯한 행동을 하니 크게 아파 보이는 것 같지 않다고 했고 이에 도제조 홍치중이 보통 일어난 정우가 많으니 크게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그렇지만 선의왕후는 다음날 새벽 사망합니다. 성종원 일기에는 내의원에서 영조에 보고한 선의왕후의 병세와 이에 대해 영조가 취한 은행들이 세세하게 기록됐을 텐데 유독 이 기간의 기록이 통째로 사라졌으니 후대가 알면 곤란할 뭔가 숨기고자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겠죠. 영조가
선인왕후가 죽기 직전까지 크게 아파 보이지 않는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영조가 선인왕후가 사망에 이르게끔 의도적으로 방치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영조는 선인왕후 장례에 대해 연이은 국상으로 경비가 고갈됐다며 장례 용품은 경종 국상 때 쓰던 것을 사용하는 등 간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인왕후가 백성을 위하여 경비를 아끼고자 하는 지극한 뜻이라고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선인왕후 국상 기간에 후궁인 숙희 이씨를 빈으로 삼고 혼례 행사를 성대히 치릅니다. 그따르고 솟다는 정치의 내욕함이 느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의 단식투쟁으로 시동생 영조에 항의한 선인왕후. 죽든 말든 무관심으로 일관한 영조에 대한 항의로 끝내 굶어 죽기를 선택했습니다. 영조가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길 기대했을까요? 그러나 영조는 마치 목에 걸린 가시가 빠진 듯 행동했고 뚱뚱거리며 잘 살았습니다. 조선 왕중 가장 오랜 기간인 52년간 왕으로 군림하고 83세로 조선 왕중 최장수의 천수를 누렸기에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선인왕후가 더욱 애처롭게 느껴집니다.